你难过就怪我，希望我快走。33호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 어?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오, 오, 뭐야? 목소리 왜 이래? 와, 목소리가. 뭐야? 누구나 한 번씩은. 뭐야? 누구나 한 번씩은. 좋습니다. 아니, 성형 수술하고 나오신 거 아니죠, 다시? 머리 자르고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해서. 아, 예. 와. 와, 너무 올려까지 똑같아. 아니, 저희가 시즌 1에 준이 형이에요, 준이 형. 어. 예. 네. 준이 형. 준이 형이 왜 모기신 아저씨가 아닌 가수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많이 좀 걸걸하시네.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상당히 좋아요. 예. 저와 좀 말할 때 목소리가 좀 비슷한 김지은이님께서 말투도 비슷해요. 아, 이런 예. 목소리로도 감동을 주고 예. 노래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자, 근데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좀 컴플렉스세요?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사실은 맑은 보이스 좀 그런 분들을 동경해왔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여기 좋아하는 가수의 예. 또 맑은 예. 목소리의 대명사이신 이선희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아. 예. 예. 남녀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허스키 목소리를 좋아해요. 아, 진짜요? 예. 저는 늘 제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예? 와우. 예? 진심으로 그런 소리를 갖고 싶어서 그런 시기를 지난 다음부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더 빛이 난다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바꿨거든요. 우리 33호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소리를 이제는 사랑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예. 네, 그 소리로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궁금하다. 어떻게 부르실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저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해. 너무 아픈 사랑이
가슴을 33호 가수님 사랑이 아니었음을 33호 가수님 올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 진짜 합격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와 와 야, 이런 보이스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아, 준이 씨랑은 다르네. 네, 완전 진짜 다르다.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심사위원님은 노래 시작하자마자 규현 심사위원님이 그냥 바로 누르셨어요. 이번 벌스는요. 와 이분은 내 어게인을 이분께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고요. 예. 근데 놀라운 건. 가면 갈수록 어게인을 더 누를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의 거를 제가 누르고 싶을 정도로 다니면서 예, 예, 남의 걸 이미 난 눌러버려서 와 근데 그 정도로 진짜 그 정말 거대한 소리의 그 장벽이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단단했고 예. 정말 묵직했고 너무 큰 감동이어서 지금 뭐 헤어나오질 못하겠습니다. 네. 와, 제가 여태까지 지금 싱어게인 하면서 들은 중에 최강 벌스 진짜 너무 좋았고요. 말하실 때랑 너무 다른 전혀 다른 톤이 나와서 이게 사실 말할 때가 제일 저음이신 것 같아요. 탁성에 근데 또 노래 부르실 때는 되게 부드럽게 또 이게... 묵직하게 너무 신기해요. 네. 어떻게 성대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건지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직한 남성 보컬의 이 짙음을 내가 언제 들어봤지? 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33호님만이 주는 이 쓸쓸함과 이 고독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규현 씨가 내가 너무 빨리 눌러서 남의 걸 누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서비 때 거침없이 또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 때려줄 때마다 사랑이 너무 아픈 사랑이 그때마다 저 정말 누르고 싶었어요. 왜 이제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 괜찮아요. 저도 이 왜 이제야 나왔냐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3호 가수님은 또 한 번의 올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라운드 기대할게요.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너무 좋다. 어떻게 갑자기 저런 목소리가 나지? 이거 잘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네. 신나게 빵빵하게 신나게 해주세요. 신나는 노래니까. 아 근데 좀 빵빵하게 더 신나게. 자 그럼 슈가맨조 다음 가수 나와주세요. 다음 가수는 59호 가수입니다. 네 59호 가수님은 어떤 가수일지 보여주세요. 나는 유재석을 춤추게 한 가수다. 아니 국민 MC 우리 재석이 형님을 어떻게 춤을 추게 하셨다는 거죠? 아 제가 몇 년 전에 슈가맨 프로에 나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 부를 노래를 맞네. 불렀는데 워낙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무대로 막 뛰쳐나가셔서 춤을 아주 열광적으로 추셨어요. 기억이 나셨나 봐요. 정말 흥이 한껏 오르셔서 회식 자리를 연상케 하게끔 추시더라고요. 근데 유독 좋아하는 곡이 있거든요. 예예 예, 예. 예. 그 곡의 주인공이셔서 오늘도 여기 계신 이승기님이나 심사위원분들을 유재석님처럼 춤추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석이 형과 다르게 사실 쉽게 들썩이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제가 참아보다가 정말 신이 나면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유재석을 춤추게 한
59호 가수님 무대 시작합니다. 아 궁금해 궁금해. 재석이는 진한 댄스곡을 좋아하잖아. 진하다는 게 뭐지? 리듬이 분명한 댄스? 아주 대중적이고 아. 누가 봐도 댄스곡이야? 아. 사운드 자극적이고 아. 마라탕 맛 댄스곡. 남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노래가 나오자마자 춤추시길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반응을 안 할 수 없었어요. 모두를 춤추게 만든 59호 가수님의 노래는 스톰이었습니다. 스톰. 아 스톰. 앞에 딱 나오는 순간 어디서 들었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대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이걸 들으면서 춤을 췄던 것 같은 예, 기억이 있어요.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들었어요. 와, 1cp 딱 하는데 본능적으로 갑자기 몸이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너무 시원시원하게 막 고음을 쭉쭉 뽑아내시는데 진짜 목소리가 네.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옆을 봤더니 우리 선배님은 다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밑을 봤더니 발을 밑에서 투 스텝을 계속 밟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아, 저는 정말 방금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버린 기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길티 플레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야, 다 길티 뭐라고요? 길티 플레저라고 하죠. 억누르고 있는 이제 욕망 아~ 같은 그것이 다 풀어 헤쳐지면서 그래서 아, 나 마라탕 맛 댄스곡 좋아했구나 라고 매번 들을 때마다 이제 그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저는 아주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디서 이 노래를 듣고 춤을 췄었는지. 어디서 기억이 각종 장소가 각종 지하 1층들 예예예 아이, 아무튼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를 흥겹게 하셨지만 아쉽게도 5개 여기를 받으시면서 현재 합격 보류 상태이시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와우. 근데 댄스 음악 중에 이런 음악들이 있지. 맞아요. 어디서 맞아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노래 나오자마자 어? 이 노래? 맞아. 자, 슈가맨조 다음 가수 나오세요.
다음 가수는 25호 가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25호 가수님은 예, 모두가 많이 익숙한 네, 깜짝 놀라는 얼굴이신 것 같습니다. 익숙한 난 너무 좋아해. 아, 어떡해. 나도 진짜 좋아했는데. 자, 과연 25호님 어떤 가수인지 보여주세요. 나는 오늘 컴백할 가수다. 아, 오늘 컴백할 가수다. 나는... 근데 이게 오래 활동한 분으로 알고 계시고 저보다도 훨씬 선배님으로 알고 계신데 오늘 컴백할 가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처음에 이제 가수로 데뷔하고 계속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뮤지컬 무대를 또 하다 보니까 가수는 많이 잊어버리시고 아 그냥 뮤지컬 배우로 많이 아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이번 기회에 열심히 가수로서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컴백 날짜네요. 오늘이. Yes. 본인에게 컴백 무대네요. 저한테는 컴백 무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25호 가수님의 컴백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아. 파이팅! 하하. 에에 하. 어떻게 뭐 부르실까? 아, 기대된다. 이참 가나요 난 힘이 들어요 많이 지쳐나와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마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우리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잘못일까요 날 사랑하지 않은 마음도 못한 게 됐죠 날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다 알면서도 못나요 Forever can us two be 잊을 자신 있나요 나 이해할 순 없지만 미워할 순 없네요 잊을 수 없으면 어떡하나요 날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나만큼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25호 가수님의 노래는 바로
사랑하긴 했었나요? 였습니다. 자, 이 노래는 사실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고요. 그 이게 슈가맨조 같은 경우는 전주가 나올 때부터 일단 설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설렘에 실력 몇 스푼을 얹어준다면 더 감동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25님의 무대가 딱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무대 잘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5 가수님은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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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다른 아 노래. 나도. 느낌에 약간 대형 가수 필이야. 어,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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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을 먹고 왔어야 할 텐데 지금 이쁘게 먹으려고 조심해서. 아이 창피해라. 어디 서지? 나 뒤로 갈까? 창피해서 못 있겠어. 하나님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 창피할 것 같아. 다시 드립니다. 39호 가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원장자실 것 같다. 와. 자, 39호 가수님 과연 어떤 가수신지. 나는 크레파스 같은 가수다. 크레파스? 노래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39호 가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크레파스라는 걸 제목으로 딱 떠올렸을 때 익숙한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네. 아마 익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동요밖에 모르는 게 동요. 이게 본 무대 곡인가요? 혹시 크레파스가 아니요. 들어? 어? 그렇다면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뭐 불러 드릴 수는 당연히 있죠. 예, 예, 영광이죠 예. 저한테. 아 예, 예. 그러면은 본 경연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쑥스러워. 걔면 그 마이크는 기타에 대주시면. 아 그렇게요. 죄송합니다.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사가지고 오셨어요. 야, 와, 이거의 주인공이셔? 진짜? 이거 부르신 분이신 거예요? 네. 이 노래가 전래동요 아니에요? 전래동요? 동요가 아니야? 동요인 줄 알았어. 나 동요인 줄 알았어. 이 노래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크레용이 몇 달 만에 그냥 쉽게 달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아버지 그거 좀 사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비 오는 날 가슴에 품고 이제 술 취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원래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술 취하신 모습으로 예.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였는데 방송 심의에 걸려가고 예. 가사를 바꾸지 않으면 폐지시키겠다. 예. 그래서 다정하신으로 만들어졌죠. 개인적으로 전 술 취하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더 가면 만취하신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취하신. 예. 자, 근데 어떻게 싱어게인에 지원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이 무대에 서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맞을까? 어울릴까? 예.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떡하나. 사실 이 나이에 도전이 쉽지가 않죠. 언제까지 설 수 있을지 모를 이 무대가 너무 소중해서 제 생이 허락하는 날까지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 그 노래의 주인공을 보다니. 이거보다 더 유명한 곡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테스팅. 네. 오, 뭔가 좋아. 무슨 노래일까? 그땐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이 노래 부르신 분? 난
느껴요. 저기 노래를 들으면서 와,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슈가맨즈 최초 8어게인을 받으셨습니다. 39 가수님의 노래는 바로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였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시니어 지금 심사위원단분들께서는 노래를 듣자마자 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노래의 주인공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왜 어릴 때 일기장인데 자물쇠 잠겨 있는 일기장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좋아하는 노래를 적는 칸이 있어서 네. 이 노래의 가사를 빼곡히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갑자기 어린 시절로 확 소환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춘기 중학생 소년으로 그래서 정신 차리자 그랬는데 저는 중간 기타 간주 연주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기타를 계속 잡고 계셨구나. 손에서 안 놓으셨구나를 연주와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내가 너무 이 노래에 대한 향수와 그리고 선배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는 건가?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냥 이분의 모습을 보지 말고 목소리 자체로만 한번 느껴보자. 억지로 소녀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이 노래가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다가와서 정말 잘 덜어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주니어 쪽에서도 전원이 눌러주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민호 씨가 제일 먼저 누르셨어요. 이 무대에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트렌디하다고 느꼈어요. 아, 진짜? 네. 되게 먹힐 것 같은 그런 먹힐 것 같아. 되게 먹힐 것. 아, 그러니까 뭐랄까. 솔직히 저희 그 뭔가 이렇게 그런 샘플링 쓰고 싶었다고 생각했죠. 그죠? 같이 그냥 작업하고 싶 어울렸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건 눌러야겠다 싶어서 바로 네.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걱정은 좀 되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작업하고 싶은 느낌이었어. 진짜 실제로 저런 목소리 노래를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 너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노래 부르시는 거 너무 들어보고 싶다. 요즘 노래 하시는 거.